30대 사이에서 유명한 여고생 댄서들이 이제 박혜림 친구, 나인님도 혜림이나 시수, 나인이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세 분이 유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잘하시더라고. 19살 분들이 지금 댄서 씬을 완전 휘어잡고 계셔. 그 세 분이 딱 생각나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박혜림입니다. 하림우입니다. 저는 올해 엄밀히 입사를 하게 됐고요. 시수랑 CL님과 차이어체리 활동했고요. 전소미 언니와 함께 엑소엑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절규 패밀리로 활동하고 있는 조나인입니다. 저는 절규 패밀리 4기이고 활동한 지 2년 반 정도가 됐고요. 여진 마스터님이랑 휘인님의 워터컬러라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송이즈라고 합니다. 예리, 여진, 이정 마스터님 세 분과 함께 콩미노의 오케임의 활동을 함께 했고요. 혜림이랑 저랑 나인이랑 리정 마스터님의 안무 영상에 자주 참여했었어요. 시연하실 때 정의 멤버 진짜 최강으로 해보자. 어벤져스 크루가 되지 않을까. 아무도 저희를 못 이길 것 같아요. 큰일 났다. 일단 큰일 났다. 무섭다. 무서워. 네, 다음 크루 입장해주세요. 와, 아이고. 어머. 어, 왠지 경쟁할 것 같아. 화려한 뛰어온다 뛰어온다. 헤림. 그 정하인 그분이랑 같이 정하인 그분이랑 같이 나온 거 아니네. 살짝 착각했던 조합이 아니네. 아, 근데 궁금한 게 있어. 참가 직전에 크루가 해체됐다는데? 예? 어? 싸웠나요? 싸우진 않았고 그냥 전화로 그냥 빠바바바 이 정도. 싸운 거 아니에요? 그게 싸운 건데? 그게 싸운 거지. 그리고 그 친구들도 이제 여기 나왔고요. 어떤 크루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턴즈입니다. 턴즈? 그 조나인 친구랑 희수인 분. 조나인 나오셨네. 오셨네, 세인이. 아, 이렇게 꾸렸구나. 아, 다른 팀으로 나오네? 서운했어요. 나를 속인 건가 생각도 들고. 저희가 원래 혜림, 노원, 인정, 희수, 나인 이렇게 다섯 명이서 저희 영상까지 제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미팅 전날에 나인이를 주축으로 절크 팀으로 해서 나가는 거다? 어쩔 수 없이 찢어지게 됐어요. 느낌도 되게 묘했고 그 긴장되는 감정이 계속 이어갔던 것 같아요. 계속 시선이 가게 되더라고요. 1, 2, 3. 아, 준비를 만만히 준비를 해온 거예요.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모르겠어서 가장 견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혜림 친구가 잘하는 거랑 제가 잘하는 거랑 워낙 다르다 보니까 색깔이 달라요, 두 크루가. 근데 맨날 똑같은 걸 할 것 같아요. 색깔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